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도전영작왕 수능영단어 구청백 바이교재 20회가 되겠습니다. 독양영문법 교재 끝내고, 청개구령단어 3300 끝내고, 도전영작왕 수능영단어 구청백 가위교재 끝냈고요. 오늘은, 바이교재 20회가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전영작왕 수능영단어 9900 바위 설찬출판사. 오늘은 20회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을 꼼꼼하게 읽고 동사 부분을 찾아서 시제를 파악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를 뭘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어법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빈칸을 치워나가면서 영장 연습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철자가 주어져 있는 부분은 주어진 철자로 시작하는 단어 집어넣으면 되고요. 이 단어들은 독양영문법 교재나 청개구령단어 3300 교재나 도전영작왕 가해 교재 또는 이 교재, 바이 교재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미 다 학습을 해서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을 자꾸자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서 써먹어볼 수 있게 이렇게 장치를 마련했고요. 온전하게 빈칸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이런 부분에는 오늘 학습한 단어가 위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어법과 관련이 되어 있다거나 아주 쉬운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빈칸을 고민하면서 채워나가는 과정 속에서 콩글리시 형작을 피하고 원음적인 사고로 원어민 수준의 올바르고 정확한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빈칸을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요. 굉장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아주 희열감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1번. 이 1일 마스터 클래스는 비즈니스 분석가나 프로덕트 오너들에게 특히 유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동사 부분을 찾아라.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 시제로 가면 되겠죠. 자, 주어는 이 1일 마스터 클래스가 되겠네요. 이 1일 마스터 클래스는 유익할 것이다. 특히 유익할 것이다. 특히 부사구 삽입해서 쓰면 되겠죠. 누구에게? 뭐뭐에게 그랬죠. 그래서 비즈니스 분석가나 프로덕트 오너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영문을 볼게요. This one day, 자, 주어 부분. 이 일을 마스터 클래스, 그대로 쓰면 되겠죠. 마스터 클래스. Would be, 특히 유익할 것이다. 누구에게 to, 이렇게 가니까. 특히, 이거 알고 있는 표현이죠. Particularly. 유익한, beneficial, 이거 정도 쓰면 되겠고, to, 자, 비즈니스 분석가 그랬으니까, 비즈니스, 여기 분석가라는 표현 쓰면 되겠죠. 이거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죠. analyst, 복수로 analyst, 이렇게 쓸게요. and product owners, 그랬어요. product owner는 제품 소유자가 아니라, 그 기업에서, 그 PO라고 해가지고, 특정 상품을 전담하는 어떤 총괄, 및 기획자, 자, 이런 사람을 PO라고 하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This one day, 자, master class, C-L-A-S-S. master가 대가죠, 대가. 예, master class는 특히나 이제 음악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지휘자랄지, 음악가랄지, 이런 사람들이 직접 강의를 하는 상급 그 수업이에요. 자, master class would be, 자, 특히, particularly, P-A-R, 뭐야. P-A-R, T-R, particularly, 여기는 유익한, 이렇게 쓰면 되겠죠. beneficial, B-E-N-E-F-I-C-I-A, beneficial to business 분석가, analyst, A-N-A-L-Y. analyst, 복수로 쓰겠습니다. and product owners. 자, 이렇게 적으면 되죠. This one day masterclass would be particularly beneficial to business analysts and product owners.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 프랑스 군주제에 대해 열심히 배우기 시작합시다. 꽉 붙잡으세요. 롤러코스터 타기가 될 겁니다. 이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첫 번째 문장에서 열심히 배우기 시작합시다. 뭐뭐 합시다. Let's 랄랄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프랑스 군주제에 대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볼게요. Let's. 자,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다. 열심히 뭐뭐 하기 시작하다. 이런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에 있죠. dig in and 동사원형. 이렇게. 자, dig in. 뭔가, 원래 let's dig in. 그러면 이제 밥 먹자. 예, 이런 표현이죠. 예, 이 그릇이 있다면 거기다가 얼굴을 박고 이렇게 막 먹는다고 생각해보면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배우자. 그래서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다. 이런 표현. more, 더 많이. 뭐에 대해서? 프랑스 군주제에 대해서 그랬죠. about the French 군주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군주제라는 표현도 오늘 학습했죠. 그렇습니다. monarchy. 자, 그 다음에 꽉 붙잡으세요. 여기다 쓰면 되겠죠. 롤러코스터 타기가 될 거다. 뭐뭐일 거다. 미래시로 가면 되겠죠. 자, 여기 꽉 붙잡으세요. 꽉 붙잡다. 뭐뭐를 기다리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오늘 학습한 표현에. 그래서 hang on 이거 있었죠. hang on. 롤러코스터 타기가 될 것이다. 주체가, 주어가 그 수업을 얘기하겠죠. 그것이라고 보면 그거는 롤러코스터 타기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it's going to be 공식을 써가지고 it's going to be 롤러코스터 타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글자 그대로 롤러코스터 탄다는 것은 이제 타기 이런 것은 ride라고 하죠. 자,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죠. 자, 적어보겠습니다. let's 자, dig in 파 들어가는 거죠. dig in and 동사원형 열심히 문무하기 시작하다. Let's dig in and learn more about the French 군주제 monarchy. M-O-N-A-R-C-H monarchy. 꽉 붙잡아라. Hang on. 아이고야. Hang on. It's going to be a roller coaster. 글자 그대로 coaster 타기 ride.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네요. Let's dig in and learn more about the French monarchy. Hang on, it's going to be a roller coaster ride. 3번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아동을 특별히 포함하는 내용에 대한 약탈 행위를 유튜브가 억제하지 못하는 걸 두고 새로운 논란이 있고 난 후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광고 수익의 괴멸적인 하락이 자기들에게 닥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굉장히 기네요. 자, 동사 부분을 찾아라. 뭐뭐한 후에 이런 표현 부사적으로 쓴 거니까 놔두고 주절이 동사가 걱정한다가 되겠네요. 걱정한다. 현재 시제. 주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이게 되겠네요.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얘네들이 걱정한다. 뭐뭐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내용 속에서 또 주어 동사를 찾아야 되죠. 동사가 닥칠지도 모른다. 조동사 표현 써가지고 뭐뭐일지도 모른다. 조동사 표현 써서 닥칠지도 모른다. 주어는 광고 수익의 괴멸적인 하락. 이게 주어가 되죠. 얘가 닥칠지도 모른다. 자기들에게.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여기 문만 후에. 자, 논란이 있고 난 후에. 자, 논란은 논란인데 새로운 논란. 새로운 논란이 있고 난 후에. 뭘 두고? 억제하지 못하는 걸 두고. 누가? 유튜브가. 뭐를 억제하지 못하는가? 약탈행위죠. 뭐에 대한 약탈행위입니까? 아동을 특별히 포함하는 내용에 대한 약탈행위. 요거를 유튜브가 억제하지 못하는 걸 두고 새로운 논란이 있고 난 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영문을 볼게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었죠. 자,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걱정한다. 아, worried, 대리야. 대절에서 주어가 광고 수익의 괴멸적인 하락이었죠. 자, 여기 ad가 있는 거 보니까 광고죠.
광고 수익에 있어서 광고 수익의 괴멸적인 하락,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 괴멸적인 재앙의, 대재앙의 이런 표현, 오늘락스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catastrophic drop in ad 광고 수익,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수익, 이거, 오늘락스폰 표현이 있었습니다. revenue. maybe upon them, 그들에게 닥칠지도 모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남은 말이 지금 뭔만 후에 새로운 논란이 있고 난 후 이런 표현 있죠. 저기 새로운 논란이 있고 난 후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over는 무엇을 두고 이런 표현이죠. over. 자, 새로운 논란, 논란이란 표현, 오늘락스폰 표현이 있었죠. controversy. 가 있고 난 후, after,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런데 오늘락스폰 표현에 있는 표현을 다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following, 이거 뭐뭐 후에, 뭐뭐에 뒤따라 이런 표현이니까 여기다가 following을 적겠습니다. following a new 논란, controversy, 뭐뭐를 두고 over. 자, 유튜브가 억제하지 못하는 걸 두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튜브's 뭐하지 못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YouTube's failing to 동사원형 억제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억제하다, 억제하다는 표현 오늘락스폰 표현이 있습니다. curb 이거 쓰면 되겠죠. 자, fail to 동사원형 뭐하지 못하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또는 YouTube's failure 명사형으로 그렇게 써도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가 뭐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락스폰 표현에 나온 단어를 쓴다면 inability, 이걸 쓰면 되겠네요. YouTube's inability to curb,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뭘 억제하지 못한다 그랬습니까? 약탈행위죠, 약탈행위. 자, 뭐에 대한 약탈행위입니까? 아동을 특별히 포함하는 내용, 요거에 대한 약탈행위, 이렇게 쓰면 되겠죠. curb 했고, 억제하지 못한다, 뭘 억제하지 못한다? 약탈행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behavior, 이거 있으니까, behavior, 이거 약, 행위죠. 그러면 약탈, 행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약탈의 이 표현, 오늘 학습한 표현이 있었죠. predatory behavior, 뭐에 대한, on, 이렇게 쓰고요. 자, 뭐에 대한 거냐면, 내용이죠. 아동을 특별히 포함하는 내용,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content, 내용이죠. content, 아동, young children, 아동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 자, 유튜브의 그 내용이 그 아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동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의미를 담는 F로 시작한 단어가 있죠. 누구를 출연시키다, 누구를 특집을 하다, 뭐 특징을 하다 이런 표현, feature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featuring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young children, 아동을 다루는, 아동이 나오는, 아동을 특별히 포함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약탈적인 행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predatory behavior on content featuring young children,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게요. 좀 복잡하네요. 자, YouTube creators are worried that 이게 뭡니까? 괴멸적인 하락 그랬죠. catastrophic catastrophic drop in ad 수익, revenue, R-E-V-E-N-U-E, revenue, maybe upon them, 그들에게 닥칠지도 모른다. 자, 뭐뭐 후에란 표현이죠, 여기. 자, after 또는 following, 오늘 학습한 표현을 써야 되니까, following a new, 자, 여기는, 뭐죠? 논란, new, 새로운 논란, 논란, controversy, showing, T-R-O-V-E-R-S-Y, controversy, over YouTube's 무능력, inability, I-N-A-B-I-L-I-T-Y, inability to 억제하지 못하는 거죠. curb, C-U-R-B, curb. 자, 뭐를,
낙타랭이를 predatory, P-R-E-D-A-T-O-R-Y, predatory behavior on content, 무엇을 출연시키는 featuring, F-E-A-T-U-R-I-N-G, featuring young children.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YouTube creators are worried that a catastrophic drop in ad revenue may be upon them following a new controversy over YouTube's inability to curb predatory behavior on content featuring young children. YouTube creators are worried that a catastrophic drop in ad revenue may be upon them following a new controversy over YouTube's inability to curb predatory behavior on content featuring young children.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이에요. 마스터 클래스는 특정 학과목의 학생들에게 그 학과목, 보통은 음악의 전문가가 해주는 수업이다. 이랬어요. 자, 동사 부분이 수업이다. 현재 시제죠. 정의를 내려놨는데, 자, 이 수업은 명사죠.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 쓰면 되죠. 비동사를 삽입하면 되죠. 자, 주어는 마스터 클래스예요. 마스터 클래스는 수업이다. 어떤 수업이냐? 그 학과목의 전문가가 해주는 수업, 이렇게 꾸며주는, 예, 장치를 마련해서 꾸미면 되죠. 자, 누구한테 해준다? 특정 학과목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예, 단어 배열하면 되겠죠. 보통은 음악, 이거는 이제, 그, 부연 설명해 준 거죠. 자, 영문을 볼게요. 주어가 마스터 클래스였어요. 자, 이미 한번 나왔었죠. A master class is a class. 수업이다. 그랬어요. 전문가가 해주는 수업. 주어를 전문가로 써보려고 했더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To 학생들에게 그랬으니까 학생들에게 해주는 수업. 학생들에게 전문가가 해주는 수업.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해지는 수업.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given 이렇게 쓰면 되겠죠. Given to students of a particular 여기 학과목이 나와야겠죠. 특정 학과목이니까. 예, 특정 학과목. 학과목, 분야, 이 표현, 올락선 표현이 있었습니다. 훈육, 훈련, 이런 표현도 되고, discipline. particular discipline. 자,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써야 되겠죠. 수동으로. by an 전문가. 그 학과목의 전문가. 그러니까 그 학과목의 전문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전문가, expert. An expert of that 학과목 discipline. 보통은 음악, usually music.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적어보겠습니다. 여기 master class죠. A master class. Master class, C-L-A-S. Class is a class. Given 써야 되겠죠. Given to students of a particular discipline 학과목 D-I-S-C-I. P-L-I-N Discipline by an 전문가 expert E-X-P-E-R-T expert of that discipline S-C-I-P-R-I-N-E usually music 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A master class is a class given to students of particular discipline by an expert of that discipline usually music. 자, 여기까지예요. Soon to be 영자광 힌트, 꼭 써먹어야 해요 하는 표현들 다 써먹었습니다. 이 표현들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고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표현들 Discipline, 학과목, 규율, 훈육, 훈련, 단련법 이런 표현이죠. Catastrophic, 대재앙의, 괴멸적인, 파국의, 비참한 이런 뜻 Monarchy 군주제 monarchy 군주제 monarch 그러면 이제 군주죠. controversy 논란 analyst 분석가 inability 무능력 무능 불능 following 뭐뭐뭐뭐뭐 후에 이런 표현 뭐뭐에 이어서 이런 표현이죠. revenue 수익 소득 그 다음에 predatory, 약탈하는 포식성의, curb, 억제하다, 제한하다, masterclass,
상급 음악 클래스죠. 마스터 클래스. 특히 인류 음악과 가지도 않은 상급 음악 클래스. 마스터 클래스라고 하는 거. 명인이나 대가, 거장이 직접 하는 수업. Hang on. 꽉 붙잡다. 무슨 일을 기다리다. 계속 버티다. 이런 뜻. Dig in and 동사원형. 열심히 음악하기 시작하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Now, this is all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until the end. Please subscribe to this channel and hit the like button if you think this video is useful for you.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and see you again in the next video. Bye.